현대 뇌과학에서 퀄리아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패턴 때문에 생긴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퀄리아로부터 자아와 의식과 같은 고차원적 정신세계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제럴드 에델만은 이를 세컨 네이처라고 표현합니다. 세컨 네이처란 제2의 천성, 즉 습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자연입니다. 첫 번째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면 두 번째 자연은 첫 번째 자연을 토대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자연도 두 번째 자연도 모두 진화에서 탄생했고 자연 선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모두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연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퀄리아고 지각과 인식이고 감정과 기억이고 우리의 의식과 마음입니다. 세컨 네이처는 결국 나입니다.